안녕하세요, 주빌레스입니다. 오늘은 6월의 쇼핑템 담아봤습니다. 빠르게 담아보도록 할게요. 오래오래 기다려서 레인부츠가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락피쉬 웨더웨어 제품인데요. 플랫폼이 있어서 꼭 사야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색이 또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하는 사이에 품절이 돼버려서 2차 재입고 때 아이보리로 구매했습니다. 재입고 기다리는 동안 성수동 팝업스토어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 팝업스토어에서 직접 신어보니까 생각보다 아이보리가 풀이랑 버터색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튀지 않는 거예요. 신었을 때 좀 밝아지기도 하고 예뻐서 이 아이보리로 선택을 했는데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릴게요. 저는 240을 운동화 신거든요. 근데 240을 신었을 때 딱 이 길이감이 맞았고 245, 250을 신어봤어요. 깔창을 넣으면 어떨까 이러면서 신어봤는데 통이 조금 더 넓어지고 길이가 좀 더 길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끝부분이 발목 부분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정 사이즈를 꼭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츠가 또 좋은 건 이렇게 발꿈치 뒤에 홈이 있어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진짜 이렇게 홈이 있다고 하더라도 롱부츠를 신을 땐 맨발을 신지 말고 양말을 꽂고 신어주세요. 왜냐면 헌터부츠 보라색깔이 있었어요. 이제 집 앞에 나간다고 양말 안 신고 잠깐 신었는데 그때 한쪽 발이 안 나와서 헌터부츠 잘라버렸거든요. 정말 발이 안 나와서 너무 식은땀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애정 깊게 묻어있던 그 헌터부츠를 지금 우산꽂이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동생도 락피쉬에서 레인부츠를 샀습니다. 오리지널 숏 블랙을 샀는데요. 동생은 235 사이즈로 한 치수 저보다 작고요. 동생도 정 사이즈로 주문을 했습니다. 양말 신었을 때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기존의 레인부츠들처럼 굽이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끌리지 않았는데 출근템으로는 이렇게 짧은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원피스인데요. 시티브리즈의 컷아웃 반팔 롱 원피스 블랙 S 사이즈를 구매했는데요. 이렇게 컷아웃이 포인트인 블랙 원피스입니다. 허리 라인이 위에 있고 이렇게 한 번 딱 잡아줘서 다리 길이에 착시감을 줄 수가 있겠다 싶어서 샀고요. 허리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치마 라인의 각도가 가파르지는 않아서 상체가 말라 보인다거나 하체를 커버해 줄 수 있다라거나 이런 느낌은 안 드는 옷이었어요. 소재는 면 100%라서 시원했고 대신 구김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뒷부분이 살짝 구김이 가기는 했는데 엄청 뭐 눈에 띄거나 이런 구김 정도는 아니었고요. S 사이즈가 딱 핏하게 맞았고 제가 키가 161 정도인데 그때 모델은 발목보다 위에 오거든요. 근데 저는 발목 정도? 딱 발목 위에서 끝이 났습니다. 길이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원피스는 어파트 오브 퍼프 원피스입니다. 이 제품은 네이비로 똑같은 제품을 몇 년 전에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진짜 편하고 소재가 시원해서 베이지 컬러를 하나 더 이번에 주문을 했습니다. 네이비 색깔도 보여드리면요. 네이비 색깔은 살짝 블랙에 조금 더 가까운 색깔이기는 한데 퍼프가 풍성해서 상체 커버를 하기에 좋은 제품이거든요. 퍼프가 과하면 너무 공주공주한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소재감이나 컬러감 때문에 그런 느낌이 살짝 잡아주는 것 같아요. 바스락바스락 거리고 컬러가 원색이 아니어서 청순하고 뭔가 차분한 느낌을 더해줬습니다. 리뷰를 보면 인부복으로 입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10만원 좀 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진짜 오래오랫동안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르헬의 크랩 핀턱 반바지입니다. 스몰 사이즈 주문했고요. 핀턱으로 앞부분에 두 개의 주름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소재가 진짜 빳빳합니다. 그래서 구김이 적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셔츠랑 클래식하게 매치하기 좋은 바지입니다. 핀턱이 있어서 좀 잘 펴주고 입어야 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핀턱이 잘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좀 더 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핀턱 바지는
엄청 손이 자주 갈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름에 반팔 셔츠랑 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바지랑 셔츠랑 입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또 지그재그에서 반바지를 하나 더 구매했어요. A라인으로 떨어지는 반바지입니다. 날씬해 보여요 이런 리뷰가 있어서 냉큼 사봤습니다. 소재도 쿨 소재로 시원하고요. 그냥 어떠한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지 않고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는 중청의 색깔의 바지여서 요거에다가는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하체살을 커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A라인으로 되어있는 바지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무그림에서 산 메이 블라우스입니다. 연하늘 색깔을 구매했고요. 소재가 진짜 찰랑찰랑 가벼움이 느껴지시죠? 보기만 하시더라도 진짜 여름 기본 블라우스로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넥크라인 부분이 깊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스퀘어 넥이라서 출근하실 때도 깔끔하게 입으실 것 같고요. 펄락펄락 좀 퍼지는 디자인이라서 하의나 치마는 너무 통이 크거나 퍼지기보다 모델처럼 좀 핏한 옷이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반바지나 롱스커트도 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치마랑 바지랑 입으시면 깔끔하게 올여름 대비해줄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산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디건입니다. 시티브리즈 카라 레이스 가디건 원피스입니다. 곧 있으면 베트남에 가는데 베트남 갔을 때 이거 만원에 입으려고 하고 있어요. 블랙, 초라색,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요즘 리본으로 묶는 레이스 가디건이 많이 보이는데 저도 그거를 살까 하다가 카라가 있어서 봄이나 가을에 위에 다른 셔츠나 재킷을 입어도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요거를 구매했습니다. 살 안타템으로 레이스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레이스도 디자인이 세로로 들어가 있어서 몸매도 날씬해 보이게 해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요거를 프리사이즈네요. 이렇게 프리사이즈였고 안에는 이너를 이제 브라탑이나 블랙 나시 입어도 예쁜 것 같고 화이트 나시 입고도 예쁠 것 같습니다. 팔 길이는 조금 긴 편이에요. 그리고 모자를 또 샀습니다. 이거는 호텔 세리토스 제품이고요. 진짜 쨍한 핫핑크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의 핫핑크를 가진 모자를 사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것 또한 베트남 가서 줄기차게 쓰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뭐 하얀색 티셔츠나 그냥 뭐 색감이 조금 죽어있는 옷들 입고 이런 거 써주면 포인트도 되고 뭐 쉽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거는 끝부분이 조금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모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하고요. 컬러가 주황색도 있고 베이지도 무난하게 있고 블랙도 있고 정말 쨍한 파란색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하시다면 구경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호즈미의 세이요 딸기우유 키링이고요. 요거는 무지에서 직접 이런 패치 골라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림질해서 받아온 키링입니다. 촉감이 진짜 멀렁멀렁해요. 양털 재질이라서 겨울에 조금 더 매력이 발산될 것 같은데 다리 보세요. 다리 진짜 하찮죠? 한 손에 딱 들어오는 크기라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얘는 메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았습니다. 요런 패치 하나하나가 뭐 2,000원, 3,500원 바닥 배경도 10,000원 정도 했나? 뭐 그래서 이거 하나 만드는 한 15,000원, 16,000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16,000원 정도도 저는 겨우 패치 3개 붙였어요. 근데 그런 샘플 보면 조금 더 많이 붙인 제품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면 20,000원은 훌쩍 넘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생이랑 가서 홀린 듯이 누구 하나 제재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요거를 하나씩 장만을 했고 남자친구도 하나 만들어서 키링으로 줬습니다. 강남 무지에 가시면 하실 수 있고 얘랑 같이 이렇게 묶어서 다녀볼게요. 모니카 비나더의 클리체인 목걸이예요. 여기 원래 하트는 없는 제품이고요. 그냥 깔끔하게 체인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 단독으로 차도 예쁠 것 같고
이거 차고 나서 좀 더 길게 내려오는 목걸이를 차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트 모양의 참도 같이 샀는데요. 하트 잼스톤 페드락 펜던트 참입니다. 목걸이랑 같이 차기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팔찌에다가 차도 예쁠 것 같은데 이렇게 똑딱하면 문이 열려서 이 사이에 줄을 넣어주는 형식이에요. 여름도 좋지만 가을에 셔츠 하나 입고 해도 예쁠 것 같고요. 목걸이도 하나 샀거든요. 얘도 살짝 조그만한 조약돌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는 진짜 심플한 목걸이인데 이 모양들이 다 일정하지는 않아서 또 그게 하나의 또 매력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에요. 다음에 또 모니카비나더의 반지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많이 샀냐 싶으실 텐데 페미니세이라는 링크를 받아가지고요. 그때 후다닥 들어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얘는 모니카비나더 갤럭시 다이아몬드 프리스태킹 반지 K사이즈를 샀습니다. 나뭇가지 같은 디자인에 총 이쪽 너비가 2cm 정도로 두꺼워서 저는 두 번째 손가락에 착용을 했고 광택이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더 빈티지한 분위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반지 보여드리면 요거는 판도라 반지예요. 준 미스터 로즈 비디드 링 토파즈입니다. 가운데 원석이 컬러가 다양한데요. 은은한 컬러로 골라봤습니다. 화이트의 이름처럼 약간 장미 컬러가 살짝 한 스푼 들어가 있는 반지입니다. 아이패드 미니6의 키보드 케이스입니다. 짠, 이렇게 열면 키보드가 일체형으로 붙어 있습니다. 사실 뭐 아이패드 프로랑 아이패드 에어는 매직 키보드가 있지만 아이패드 미니는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배송으로 구매를 했는데 다 좋아요. 터치 키감도 나쁘지 않고 좋고 이런 소리가 너무 좋고 반응 속도도 빠른데 단점이 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점은 옆에 아이패드 펜슬을 부착해 줄 수 있는 고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감싸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패드를 떼서 뒷부분을 삼각 모양으로 접어주고 여기에 올려서 거치대로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이 정도 이고요. 충전은 뭐 이렇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 4만원대, 5만원대 정도 해서 매직 키보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싸게 가성비 있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한 장마 제습제인데요. 종이로 되어 있는 제습제 고리 밑둥을 펴준 다음에 세워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제습제 같은 경우는 물이 다 찼을 때 그 플라스틱 위에 얇게 쌓여 있는 그 종이를 제거하고 물을 버리고 재활용하고 버리는 게 진짜 귀찮았는데 얘는 진짜 편하게 물을 버리고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이 제습제를 사용을 해보려고 샀습니다. 이거는 각질 패드. 지금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얘도 한번 거쳐가보려고 사봤어요. 메디힐의 피토엔자임 각질 패드입니다. 블랙헤드, 뭐 모공 면적 개선해준다 적혀있는데요. 지금 치료를 해줄 것 같은 냄새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많이 써보고 제품 또 사게 된다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영에서 좀 특이한 제품을 사봤어요. 요거 발냄새 제거제라는 마법의 가루라고 하는데요. 이 뚜껑을 돌리고 열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제품이에요. 할머니가 양말을 벗는데 나비가 날아들어들고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를 가지게 해주나? 아무래도 가루가 파우더 하얀색이다 보니까 한번 뿌려주고 신발을 털어줘야 되고요. 그럼에도 뭔가 칙칙 뿌리는 게 아니라 가루여서 끄끄함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잭스미스의 수영복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탑으로 요걸 준비해주고 하의는 반바지 수영복을 구매했습니다. 컬러도 저는 초록색을 샀지만 노란색, 빨간색, 블랙 그리고 화이트도 파랑도 있고요. 진짜 선택지가 많았는데 저는 잭스미스 홍대 매장에 가서 직접 샀습니다. 조절하는 끈이 있어서 이걸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힙 라인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들어가 있어서 업되어 있나? 약간 이런 착각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싶은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6월 쇼핑 모음집이 끝이 났고요. 다음 달에 또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